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신 지 사장님 얼마나 되셨죠? 7일 날 왔죠. 거의... 보름쯤 더 됐네요. 네네. 네. 한 15일 조금 넘었네요. 네. 옛날에도 베트남 여기에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2006년도인가? 네. 그때 와서 한 1년 정도 있었죠. 1년 정도? 네, 1년 정도. 그때 계셨고. 주로 계시는 데는 베트남이 아니라 태국에 네. 오래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태국에 그죠? 있었죠. 네. 태국에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2000년 초에 2003년경에 우연히 태국에 놀러 갔다가 제가 이제 언어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재미 이제 새로운 것에 공항에 내리는데 글씨가 너무 이쁘게 생긴 거야. 네네. 거기 첫 인상이 그랬고 네네. 태국 가서 보니까 가이드나 현지 분들은 태국말을 잘 하시는데 글씨를 전혀 모르시더라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내내 그게 궁금했던 거야, 글씨가. 그래서 네네. 와가지고 돌아와서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가지고 혼자 공부를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교보문고에 당시에 뭐 교재가 많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다 보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책을 다 봤어요, 거의 다. 교보문고에 있는 책을. 네. 네. 뭐 대화 해는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서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좀 이렇게 현지 가가지고 좀 말도 좀 하고 좀 그러고 싶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태국에 오게 됐죠. 그러다가 또 우리 애도 또 이제 태국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걸로 자주 오게 되고. 네. 그러면 태국에서 그 왔다 갔다 처음엔 하신 거네요. 그렇죠. 뭐 언어 때문에 가셨다가 이제 우리 애가 이제 태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고. 대학교를. 네. 대학교. 그것도 이제 우연치 않게 태국에 와가지고 저희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재수까지 해도 못 가게 됐는데 우연히 이제 태국 내에 뭐 이렇게 순전히 영어로 강의하는 대학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애를 갖다 거기 입학시켰죠. 그래서 더 자주 오시게 더 자주 오게 됐죠. 그리고 태국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태국 능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아마 제가 자신감 생겼던 것 같아. 네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에어비앤비인가 그런 것도 초창기에 막 생길 때고 하니까 근데 좀 관심이 있었죠. 네. 저희가 이제 묵는 숙소 근처에 이제 큰 건물이 들어서더라고, 아파트가. 네네. 태국에서는 아파트 그러면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 분양한 거를 콘도라 그리고. 네네네. 그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더라고. 네. 몇 개짜리 방이? 룸이 한 600개 정도 되는 와, 게. 600개 되는 거를 한 사람이 다 소유하고 있는 거. 그렇죠.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런 건물을 한 두세 개 더 갖고 계시더라고. 나중에. 진짜 부자네, 진짜 부자. 예. 그렇죠. 네. 건물이 다 올라가고 이제 거의 준공이 될 무렵에 네. 이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네. 초창기니까 빈방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가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한국 사람들한테 한번 그 재임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허락을 네. 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다. 네네. 근데 그 사장님도 아마 그때 좀 입주자가 아쉬웠던 것 같아. 빈방이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분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네.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방을 얻어서 한국 분들한테 재임대를 하신 거네요. 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방을 이렇게 홍보를 하신 거예요?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네. 카페 사이트를 만들고 네, 네. 그다음에 카페만 만든다고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카페 유명한 그런, 카페가 아니면 그런 카페가 존재하는지도 모를 거고 네, 네, 네. 당시에 뭐 태사랑이라고 유명한 그 태국 관광 오신 분들은 다 보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네, 네, 네.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저는 다음 주에 태국을 갑니다. 뭐 어디가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쫙 이제 이렇게 자유질문 뭐 이런 게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이런 카페를 운영했는데 개설했는데 한번 보시라고 놀러 오시라고 광고를 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손님이 한두 분씩 오시고 네,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 네네. 제가 태국어 공부를 그동안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태국어를 검색할 수 있게 어플 비슷하게. 네네. 만들어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그걸 내가 주겠다 그랬어. 드리겠다고. 응? 그럼 간단한 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바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 제가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걸 가지고 네. 검색할 수 있게 휴대폰에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게 그걸 만들었어요. 어. 어플을 만드셨다고? 어플을 만들었다기보다도 그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 영어 어플, 뭐 일본 어플 많지 않습니까? 그 어플을 보면 어플이라는 게 검색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본어 어플 그러면 일본어 데이터가 있을 그 데이터를 빼버리고 내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 거기다가. 그거 하는 법이 그때 당시에 거기 나오더라고. 인터넷 드시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제가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57년생입니다. 57년생이면 지금
65세세요? 만 66세 되시고 66세세요? 네. 와 그러면 10년 전 뭐 15년 전 정도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을 그거를 정리를 한 건 거의 20년 다 돼가죠. 아 20년이 다 됐어요? 2006년도 17년 전 네. 일에 됐네요. 그러면. 제가 2000년도에 2006년도에 베트남에 있었는데 베트남에서도 계속 그 작업을 계속 했으니까 베트남에 있으면서도 일단 언어를 좋아하시긴 좋아하신다 그죠? 그리고 또 그때 보니까 책도 내셨다고 하시던데 그날그날 공부한 걸 갖다 엑셀로 이렇게 쓰고 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방대지더라고.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단어도 있고 그런데 쉬운 단어를 좀 정리해가지고 네. 책을 만들어서 이제 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태국어 사전을 만들었죠. 같은 것들을 만드셨네요. 네. 쉬운 단어만 이렇게 예문도 많이 쓴 예문도 넣고 해가지고 그러면 태국어 실력은 상당하시겠는데요. 근데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듣기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나이 먹어서 배우니까 막 떠드는 말은 안 들려요. 천천히 네네. 얘기하면 들리는데 근데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합니다. 제가 그게 이제 언어가 이제 계기가 되고 언어가 또 힘이 되고 해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데도 한데도 많이 도움이 되셨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일단 언어를 배우고 나니까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모든 정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간판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삿짐 센터라든지 무슨 뭐 백화점에 무슨 행사한다든지 뭐 보면 답답한 게 태국에서 식당을 하신 한국 분인데 어떤 날 가보면 손님이 왜 손님이 없는지 몰라. 근데 네. 오늘 그날 휴일이었어. 아. 근데 그걸 모르고 문을 연 거야. 아. 근데 글씨가 길거리 없이 글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 분들도 계신가 모르니까 모르는 일들이니까 네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읽을 수만 있어도 네. 상당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네. 그 콘도 임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시는 손님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줄 수 있었겠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한국 분이 하시니까 또 와서 예. 초창기에 더 많은 정보도 예. 없고 그때 장사가 잘 되셨나요? 잘 되는 편이었죠. 네네. 그때 왜냐면 비교적 저렴하게 했고 그걸 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계가 유지될 정도의 생계가 유지될 정도는 됐어요. 아, 그 정도는 되셨어요. 네. 근데 뭐 큰 돈은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렴하게 하니까 또 그렇게 많이 오셨겠죠. 아. 제가 너무 힘드니까 네. 그 며칠씩 묵는 손님은 거의 안 받았어요. 네. 거의 일주일 이상 손님 받고 어떤 게 힘드세요? 그 임대 사업을 하시면 그 태국에서 주로 그 방콕에 오시는 손님들이 네. 그 비행기가 밤에 내려요. 그러니까 제가 손님들 오시면 그까지 안내하시고 뭐 네. 계산할 거 계산하시고 콘도 안에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엘리베이터 타는 법, 네. 뭐 주위에 뭐 어디가 뭐가 있고 다 설명하다 보면은 3시 네. 4시가 돼. 잠을 못 주무시네. 잠을 못 잡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태국 사람을 시킬 수도 없어요. 그거는. 네. 그런 설명 예. 의사 전달이 예, 제대로 명확하게 안 되고 그 당시 네. 힘들었고 영어를 하는데 그 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잘 소통이 그렇죠. 안 되고 영어 모르신 분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그게 코로나 직전까지 했죠. 그러면 한 기간으로는 거의 뭐 한 거의 9년? 그 정도 오래 하셨으면 또 재미있는 일도 있으시고 좋은 점도 있으시니까 그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는 한 채밖에 돌지 그런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도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같이 뭐 이렇게 어디 놀러 간다든지 네, 그런 것도 네. 많이 했었고 재밌게 지냈죠. 네. 네. 그럼 왔다 갔다 하신 기간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하신 기간 이런 걸 따지면은 태국에 10년 훨씬 넘게 계셨는데 그렇죠. 계시는 동안에 한국 사람이 느끼는 태국어의 이런 좋은 점 태국이 어떤 부분들이 매력이 있는지 일단은 그 느긋함이죠. 한국 느긋해 안 보이던데요. 사람이 느긋한가? 그리고 남한테 관심을 별로 안 둬요. 네. 있어요. 그 불교 국가의 특징이나 그런가?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기 또 베트남하고 또 만지기 또 다른 그런 게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뭐 다락이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 사회의 그 복잡함을 그 경쟁적이고 그런 걸 피하고 여기서 좀 여유로움을 느낀다 그러는데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 아 여기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오히려 태국 가면 더 편한 것 같아. 태국도 오래 계셔서 그런 것도 있으시고 옛날에 베트남 처음 와서 그걸 느꼈는데 네.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살면서 아.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산다는 거를 네네. 느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남에 대해 의식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있어 보니까. 네. 유교국가라서 그렇죠. 처음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베트남 아가씨하고 한국 청년하고 사귀는데 청국 청년이 베트남 아가씨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니까 뿌리치더라고. 아...
그 뒤를 뒤에 쫓아가더라고. 네. 창피스럽다는 거야.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때 네. 당시에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네. 지금 계속 그 사업을 하세요? 아니면 지금 멈추신 상태인가요? 완전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할 마음은 있으세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힘들고 네, 네. 지금 건강이 제가 뭐 네. 근무상은 이래도 네.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한국에 돌아가셔서 사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아니 여기서? 저는 그 기후나 이런 것들이 네. 동남아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여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태국 쪽에서 이제 네, 태국이나 베트남이 네. 더 기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지역에 이제 방콕에 안 계시고 딴 지역에 계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너무 정신없이 이제 네. 그런 게 싫더라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태국 북부에 라오스 국경 지역에 그 우돈턴이라고 있어요. 네, 네. 네. 그 우돈턴이가 남들이 좋다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네. 괜찮더라고요 처음에. 네. 그것도 위로 더 올라가면 농카이라고 있어요. 네. 그 메콩강이 흐르는 변에. 네. 거기 가니까 거기 또 더 좋은 거예요. 거기가 더 편안하고. 네. 어? 거기가 라오스하고 상당히 가깝죠. 그렇죠. 라오스 넘어가는 다리가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죠. 비엔티엔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했었죠? 거기서 버스 타면? 농카이 버스 터미널에서 네. 한 40분 걸립니다. 아, 40분밖에 안 걸려요. 네. 진짜 가까운 거다. 네. 요금은 55바트 정도니까 네. 한 2,000원이 좀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태국에 오래 계셨는데 태국에는 그러면 거주는 옛날에는 사업하셨을 때는 비자 형태는 어떻게 태국에 있게 돼요? 초창기 3개월에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제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들이 그 태국에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게 됐어요. 네네. 아들이 워크 퍼밋이 있으면은 가족 비자. 가족 비자가 가능해요. 아, 그래서 네.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가족 비자로 계속 있었죠. 처음에는 한 1년씩 나오더니 나중엔 2년, 3년짜리 이렇게 늘어지더라고요. 네. 태국은 비자가 그렇게 빡빡하거나 힘들지는 않죠. 옛날에는 3개월씩 그 비자런을 하면서 몇 년씩 계신 분도 있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아마 1년에 180 이상은 그걸 안 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복불복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거 가지고도 계속 계신 분도 있고 네네. 어떤 분은 뭐 1년에 180 이상 못 계신 분도 있고 정확한 걸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보니까 그때 갔을 때 여쭤보니까 태국은 그래도 다양한 비자들이 외국인들이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국은 은퇴 비자가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또 비자를 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던데 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 있다는 얘기는 지금 못 들어봐가지고 네. 저도 그때 가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게 이제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부동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구매하면 제가 코로나 그 기간 중에 그 브라이 총리가 네. 그런 언급을 한번 했던 기억은 나. 근데 그게 확정적으로 법제화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겠다. 네. 그냥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실 수도 있고. 그건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정확히 네네. 그런 게 있는지.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동남아로 오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오고 젊은 분도 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 와서 할 일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베트남에서. 지내다 보면. 뭐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지금 이제 50대나 60대에 되어서 아니면 그 이상 되어서 태국이나 동남아로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평소에 잘 노신 분이면 여기 왔어도 잘 노시는데 안 놀아보신 분들은 한 몇 달 계시면 뭔가 일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의 경험이 있으신데 태국에서 뭐 5, 60대고 돈이 조금 있으시다라고 하면 사업을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사장님이 하신 유사한 사업이나 아니면 사장님이 태국에서 계시면서 보았던 사업 중에 아,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을 해도 괜찮은지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저는 네.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합법적인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아, 태국에서도 그러면? 여행 비자 가지고 어떤 그 일을 한다는 거는 네. 문제가 되는 거죠. 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행 비자로 하시는 거예요? 그 대개 보면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부인 이름이나 하든가 아니면 네. 현지 사람들 이름을 빌려가지고 네. 아 그럼 간단한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은 법인을 내든가 아니면은 네.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 자기 뭐 친구의 태국 사람 여친이라든지 남자친구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지 자기가 투자해놓고 그 본인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비자를 하나 다니고 네, 위험성도 있겠다 그죠 그러면은 위험성 많죠. 근데 그걸 대대적으로 그걸 조사한 적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불법적인 소지는 많죠. 네. 그리고 사장님, 법인을 설립하고 해서 하더라도
내가 일을 못해. 별도로 또 워크퍼밋 또 받아야 돼. 또 받아야 돼. 예. 아. 내가 법인을 설립자라 할지라도 거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허가증을 또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거기 앉아서 돈을 받는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현지 직원이 받아야지. 쉽지가 않네요. 예. 태국에서 이렇게 지금 은퇴하시고 은퇴 생활을 하시는 거는 그렇게 하신 분들은 많이 있고 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네. 하신 분들은 한 3개월씩 와 있다가 한국에 네. 갔다가 네. 또 한 번씩 오고 자주 오시는 분들. 물가나 환경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지내시는 것보다 여기 언어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태국에서 이렇게 그 은퇴 생활을 할 만한지. 저는 은퇴 생활을 할 만하다고 봅니다. 뭐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네. 이렇게 골프를 즐기시다든지 아니면 네. 여행 태국에 계신 분들 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라오스도 가고 베트남도 네. 한 달 살에 가고 이렇게 네. 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니시죠. 네. 네. 그렇게 사는 게 무료하진 않죠. 괜찮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나가고 네. 네. 사실 사장님처럼 언어를 잘하시면 더 좋겠지만 뭐 언어를 못한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사는 게 힘들거나 그렇진 않죠. 그렇죠. 네. 근데 태국어가 글씨는 좀 어려운데 네.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이 배우기에는 아마 일본어보다 쉬운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베트남어보다는 확실히 쉽죠. 베트남어보다 좀 쉽죠. 네. 베트남어는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네. 내가 말한 걸 또 못 알아. 못 알아듣고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알겠습니다. 사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제 여기서 뭘 하시려고 급하게 찾아보지 마시고 지내보시고. 좀 판단을 잘 해보시고 일을 하시든가.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